이번 시간에는 중세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세시대는 기독교 종교가 313년 로마의 국교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시대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유럽 문화권에 모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스 도교 초기 지도자들은 예술이 인간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보아 경계심이 매우 강했지만 미술 분야에서 조각이나 회화는 교회 건축물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차 허용되었습니다. 속세를 버리고 금욕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도원과 수도 회칙이 만들어졌으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중세인들에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초기 중세시대에는 게르만 민족의 이동과 그리스도교 전파가 행해지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여러가지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지방마다 고유의 방언성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끝난 뒤 국가가 성립되고 새로운 그리스도교 문화가 형성되고 있던 시기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장과 함께 그레고리우스 1세가 성가들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가가 완성되고 성가를 확대 및 연장을 한 트로프스, 세쿠엔티아 장르가 생기게 되었으며 단성음악으로 시작한 음악은 점차 다성음악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다성음악으로 오르가눔, 오테트 등의 음악 장르가 생기게 되며 성부 또한 이성부에서 다성부까지 폭이 넓어집니다. 더불어 음유 시인으로 인한 세속음악 또한 출현하게 됩니다. 봉건제도의 끝에 가까워졌던 중세 말에는 새로운 인간적 감각이 요구되어 참신한 세속음악이 일어나게 됩니다.